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옥 선생이 생각하는 풀스윙을 최초로 공개할 겁니다. 정말 무섭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옥 선생은 여러분들께 다양한 스윙 이름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옥스윙, 그리고 공을 치는 데 있어서의 뭐 탑법을 설명할 때 옥탑법, 그렇죠? 그리고 뭐 사이드 히팅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풀스윙을 여러분께 공개를 합니다. 옥 선생이 생각하는 풀스윙. 뭐 절대 스윙 5단계에서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옥스윙 3단계 그래가지고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쉬 뭐 이런 스윙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윙을 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진정한 옥 선생이 생각하는 풀스윙은요, 바로 마이크로 스윙입니다.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단위는 사실은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핵심 타격 구간,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구간은 공 전에 한 10cm, 앞쪽으로 10cm 정도에서 이루어진다. 그 구간이 핵심 타격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탁탁 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미 옥 선생이 생각하는 풀스윙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물론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 멤버십 3에서 지금 지문 스윙으로 이 내용이 나가고는 있지만, 여러분께 요거 정도는 공개를 해서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옥 선생이 생각하는 풀스윙은 지금 제가 샌드웨지를 들고 있는데 이게 풀스윙입니다. 다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스윙 5단계에서 꺾어 또는 젖혀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움직임도 하지 말고 손목만 꺾는 거예요. 뭐 약간씩 움직이는 건 상관없어요. 손목을 최대한 압박이 올 정도로 꺾는 거예요. 뭐 지면과 평행하게 그런 것도 상관없고 더 올라가도 되고 덜 올라가도 되니까 여기에서 꺾고 이게 풀스윙입니다. 이게 마이크로 스윙의 핵심이에요. 또 스윙을 할 때 꺾고 약간 찍어주는 듯한 느낌에 그리고 멈춰지는 관성력에 의해서 이게 풀스윙이에요. 저는 이것만 할 줄 알면 골프 스윙은 끝났다라고 믿는 겁니다. 뭐 고기,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한다든지 쭈꾸미 두루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징어 볶음을 한다든지 하면 요즘에 그 두루치기 소스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중식 요리를 하려고 하면 굴소스만 뿌려대면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건 핵심 소스입니다. 여러분의 스윙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소스예요. 어찌 보면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MSG 같은 그런 소스입니다. 이게 풀스윙입니다. 옥 선생은 마이크로 스윙만 추구합니다. 마이크로 스윙만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풀스윙이냐? 아, 전 풀스윙이에요. 여기에서 풀스윙이에요. 좀 크게 가볼게요. 정상 스탠스죠? 그런데 방금 했던 이게 풀스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스탠스를 넓혔을 때는 스윙을 더 크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는 그냥 양념은 이미 소스는 정확하고 거기에다가 식재료만 더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치고, 그쵸? 짠! 자, 7번 아이언을 갖고 왔습니다. 7번 아이언도 풀스윙. 바짝 꺾고 바짝 꺾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할 때 뒷땅 치고 탑핑 치고 막 그래요. 왜? 지문을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문 스윙에서 시리즈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가서 시청하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풀스윙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또
또 사이드 좀 보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탑법에 대해서 익히고 터치를 익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포장지를 뭐를 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장하는 대로 여러분의 개성에 맞게끔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가끔 이 내용을 설명은 드리도록 하지만 그냥 옥 선생이 생각하는 건 마이크로 스윙이다. 이 동작 하나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만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덤!